23만 214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YIK입니다. YIK의 테마는 DDR5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장비가 있습니다. YIK은 1991년 4월 설립되어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 제조 공급업체로서 주요 제품으로는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등이 있음. 주요 제품인 반도체용 웨이퍼 테스터는 칩의 불량 정보를 정확히 취득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며 드램 및 3D 낸드에 적용되는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를 셀 단위로 전수 검사함. 매출 구성은 반도체 부문 80%, 전지전자 부속품 19%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반도체 제조 공정 중 EDS 테스트에 사용되는 반도체 메모리 검사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대신 밸런스제 2호 기업인 수목적과 합병함. 대시 주력 제품은 드램 및 3D 낸드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웨이퍼 테스트 장비이며,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기판을 제조하는 샘CNS를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메모리용 웨이퍼 테스트 장비 시장은 동사와 어드밴더스트, 테러다인의 세 개사 중심으로 생산.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임. 재무 대시 국내외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신규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부속품 등의 수요 증가로 매출은 전년 대비 크게 신장.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큰 폭의 외형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파생상품 거래 손실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핏에 관련 투자 확대가 기대되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제한적 성장 등으로 성장폭은 다소 둔화될 듯. 2022년 9월 1일 기준 장마감 YIK의 시가총액은 324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YIK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29위입니다. YIK의 상장 주식수는 8204만 5300신주입니다. YIK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YIK의 퍼은 7.8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1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5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0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0배, 3,59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8억 원, 248억 원, 54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1억 원, 205억 원, 509억 원입니다. YIK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5번지 71%이고 유보율은 2937.6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5.61이며 전일 대비해서 56.44마이너스 2.2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8.32이며 전일 대비해서 18.72마이너스 2.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IK의 2022년 9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9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070원보다 11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04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YIK의 종가는 3,955원이며 주가가 YIK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YIK의 종가는 3,955원이며 주가가 YIK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YIK은 거래량 168,48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7,1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1,545주, 메릴린치에서 16,544주, NH투자증권에서 15,801주, 한국증권에서 15,72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3,18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2,982주, 삼성에서 29,49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6,133주, NH투자증권에서 15,72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2,600신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30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31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디디어 5 관련주 YIK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